머리는 되게 좋아요, 본인이. 머리 근데 정신병 걸려가지고 지금은 아니거든요. 정신병? 네,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오래 먹었어요, 되게. 대학교 때부터 먹었거든요. 우울증? 그런 정신과 약이, 그러니까 질환이 정신질환. 정신질환? 어떤 네. 정신질환? 그 대학교 때 공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어? 예, 예, 미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럼 지금 상태는요? 공황 정도인 것 같아. 약을 먹어야 되고, 그 약을 안 먹으면 또 막 이상하고, 아무튼, 약 먹어도 이상하고, 안 먹어도 뭐 이상하고, 아무튼, 정신병이 걸렸어, 아무튼. 근데 이게 본인이. 네.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정신병이라는 걸 지금 인지하고 있잖아. 그렇죠. 또 약을 오래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회사는 다녀요? 전 장애인 일자리 하고 있어요. 장애인 뭐라고? 일자리요. 장애인. 일자리. 아, 이제 코드를 아예 나라에서 국가에서 코드를 예, 인정을 받아서 예, 맞아요. 어,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한 일 이런 거 하시겠네. 국가에서 네네. 정해 준 거. 네, 네. 뭐가 제일 답답하셔? 결혼할 수 있을까? 남편 보고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하죠. 근데 지금 네. 본인이 남자를 지금 만나 봤어요? 만나 봤죠, 20대. 그럼 너무 혼자 이제 있었던 시간이 많네. 그렇죠. 30대부터 거의 안 만났으니까요. 근데 지금 남자를 만나도 네. 지금 통상적으로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했던 것 같아.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서 좀 남자한테 남자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어릴 때는. 그래서 남자한테 잘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자신감이? 네. 근데 대시하는 사람도 없잖아. 없죠. 이제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는데? 네, 없죠, 저도. 자신도 없고? 네. 그렇잖아.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시간을 두고 이거를 본인이 지금 진단을 어디서 받았어요?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이게 네. 좀 강박증도 조금 있네? 네, 맞아요. 어? 그죠? 거의 통틀어 정신질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이? 네. 근데 정신질환이 있는데 지금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일반인하고 대화를 하면 또 괜찮으니까 일반인 같으니까 또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님과 인연이라면은 부모님하고 인연이잖아 저랑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연이라면은 이렇게 좀 아파도 약간 좀 이렇게 약 먹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네. 근데 이거 그거 혼자만의 바램이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잘, 네. 결혼을 하면은 또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 네. 그죠?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자녀를 낳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유전이란 말이야. 네.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은요. 네.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역시도 집안의 내력이에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윗대에 있다는 얘기지. 윗대, 아. 네? 본인이 신점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신점 안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응, 거기서는 뭘 하던가? 아무 말을 안 하실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정신질환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지금 본인이 비단 20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네. 예? 이게 그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왔단 얘기야. 아 그래요? 언제 어렸을 때 언제부터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전적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네, 네, 네. 유전이 네. 유전기가 있단 얘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암병이든 뇌출혈, 뇌경색, 뭐 고혈압, 하다 대사질환이 뭐 당뇨나 막 네. 고지혈증 이런 거 자체도 유전이거든. 네. 네. 유전력이 따라서 모든 건 다 내려온단 말이야 DNA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본인의 이런 정신과적인 이 질환이 네. 있다라는 거. 네. 이건 집안의 내력이다. 그래서 네. 어렸을 때도 지금 뭐 공황장애, 뭐 조울증, 막 이렇게 네. 조울증에서 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넘어가고 네. 조울증에서 이제 또 공황장애로 넘어간 거거든. 네, 맞아요. 어, 근데다가 또 우리가 막 다른 정신질환 같은 거 경우도 다 똑같아. 네. 넘어가는 그 계기가 있어. 포인트가. 네. 근데 네. 본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치료 시기가 늦었었던 거지.
내다가 잘 들어보자. 네. 우리가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뇌가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지죠. 망가지죠. 그 다음에 네. 의사소통이 늦다라는 거는 뭐야?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다는 얘기거든. 네. 모든 정신과 질환 약은 릴렉스가 되기 때문이야. 아, 부작용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약을 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할 수도 없는, 유지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네. 연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 좀, 약을 안 먹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도록 내가 노력이라는 거를 조금 해야 되잖아. 근데 네. 내가 봤을 때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안주를 하는 게좀 많았던 것 같아. 약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20대는. 또 그게 증상이 아니고 올라오더라고요. 강박관념처럼 네. 그런 것도 되게 영향을 조금 미쳤다. 그다음에 가정 환경적인 문제점 있잖아. 예, 그런 점, 안 그게 했대요. 조금 어렸을 때부터 네. 유년기 이제 20살이 넘기 직전까지 굉장히 집안에 네. 문제가 부모 일신에 많았다. 네네. 다툼도 많으셨고. 갈등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그다음에 네. 본인이 지금 40살이라고 하지만 네. 생각하는 거는요, 완전히 어려요. 어리죠. 애기죠, 완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점사를 보는 것도 네. 무의미할 정도야.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 자신의 약간 자아가 없어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약을 줄이라 뭐 어쩌라 이게 아니고, 응? 네. 나 스스로 이제 마흔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네. 내가 마흔이라는 나이에 무게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스스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네. 약을 줄여나가는, 있잖아. 약을 줄이라. 아. 왜냐하면 지금 정신 네. 장애인 일자리가 나올 정도고, 네. 정신 질환을 국가에서 코드를 네. 받아가지고 의료 네. 혜택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네, 얘기거든. 맞아요. 맞죠? 네. 이 코드가 있으면 본인이 사회 활동하는데, 정상적인 사회 활동하는데 제재가 많단 말이야. 네. 그리고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으시거든. 안주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 나를 무능력하게, 정신적으로 내가 맞아요. 무능력하게 한 건지, 내가 안주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네. 판단이 조금 서야 될것 같아. 그니까요. 그 장애 등록이 안 됐으면 일을 그래도 그냥 힘든 일이라도 계속 했을 텐데. 네. 그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버티는 지금 거니까. 대화를 이렇게 쭉 이어나가도 네.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짙거든. 아, 그러니까는 좀 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자기에게 맞는다고요? 본인 얘기를 먼저 치고 들어, 말을 자르면서 네. 치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잖아. 본인은 점사를 지금 내려줘도 네.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어수선해, 생각이. 네. 이해하셨지?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완치 판결을 받지도 못해, 본인이. 네. 더 뇌만 망가지고, 계속 먹으라고 계속 먹으라 하고. 그래서 네.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조금 할 시기를 지나버렸어.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있잖아요. 신당에 한번 오세요. 네. 네. 이해하셨지? 네. 그럼 좀 해소가 될것 같아, 본인이.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지금도 많이 해소해드렸는데, 네, 맞아요. 어? 네. 본인이 많이 안주했고, 네. 취업하기 힘들고, 그 네. 다음에 부모님 압박은 들어오고, 그렇죠. 공부는 해야 될것 같고, 그 머리가 저요. 돌았어. 돌았어, 한 번도 돌아서. 아니, 작년까지 괜찮았었거든요. 네. 아, 근데 약간, 여보세요. 네. 작년까지 했는데 약을 그렇게 오래 먹니? 아,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도 하고 막 계획도 세우고 막 그래서 정말 의지가 강해졌는데 또 이렇게 또좀 풀어지는 거 계속 나도 모르게 막 계속 이렇게 풀어져서 이게 일 장애인지라도 못하게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걸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차단하는 게 있잖아. 릴렉스 시킨다 그러잖아, 내가 표현할 때. 깔아놓는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 계획표대로 잘안 되지요. 안 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안 하잖아. 제일 노력할 한정도 안될 뿐더러 지금은 제가 입무기를 안 나왔거든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약을 조금 덜 먹겠다 하고 내가 노력할 의사가 있으면 나중에 신당 오세요. 신당 어디예요? 잘 몰라가지고. 인천에 신당 있고 광주에 신당 있습니다. 광주요? 광주 어디 물어봐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주는 수안지구 아세요? 어디요? 수안지구. 아, 들어는 봤어요. 네, 거기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당 이름이 뭐예요? 저 민성사 천하신당이에요. 민성사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